주말 내내 홍영길 대표께서 처음 언급하신 X파일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재임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감찰권을 남용해서 찍어내길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닥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 될 추미애 장관이 뻥 잡는 매를 자임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의아합니다. 진짜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은 이것은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말 내내 송영길 대표께서 처음 언급하신 X파일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재임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감찰권을 남용해서 찍어내길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닥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 될 추미애 장관이 꿩 잡는 매를 자임하는 것을 보면은 매우 의아합니다. 진짜 민주당은 뭘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은 이것은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